좋은 공수가 나올 수도 있고 쓴소리 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다 기주님한테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엄마야, 여기 중에 네개 중에서 뭐할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오리. 오리. 노란색? 아니. 핑크. 네, 핑크. 마음은 여린데, 너무 복잡하다, 사는 게. 힘들어요. 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있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저거 하느라고 바쁘기도 좀. 바빠. 은근히 바빠요, 이게. 그냥 바쁜 거 아니고, 은근히 바빠요. 5년 안에 이제 본인 가족이나 지인 중에 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네, 삼촌. 삼촌. 재작년이야. 삼촌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긴 한데 이게 연말 끼고 1월 1일에 네. 이제 저희가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작년. 장례식장에서 삼촌도 계시지만 그 장례식장에 있는 다른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본인 몸수로다가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왔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본인 몸적으로나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졌거든요. 정말요? 못 느꼈어요? 네. 많이 씌어왔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점집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점안씰 귀신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덤탱이 씌어가지고 귀신들이 이렇게 좀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젊은 여자 귀신도 있고 남자 귀신. 삼촌도 이승에서 아직 계시기 때문에 망자로서 본인 엽수증으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문살을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 전집은 안 다니는 게 좋네요. 웬만해서 잘안 다니는 게 좋죠. 어쩐지 선생님들마다 전집 이제 그만 다녀라 이래가지고. 자꾸 안 좋아지니까 본인이. 자꾸 씌이니까 그래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털어내요? 이게 무속의 어찌됐건 귀신이라는 거는 네. 무속적인 힘을 빌려서 좀 떼어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무속 분들이라서. 그리고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네. 그리고 자꾸 본인이 이렇게 울렁울렁거리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지금 자꾸 나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 본인 붙어있는 귀신들이 무서워서 여기서 걸리니까 신령님들한테 걸리니까 무서워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속을 자꾸 울렁울렁하게 하고 진짜? 자꾸 나가자 나가자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신령님들 앞에 계시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또 괜찮은 이유가 괜찮아 지금. 눌러줘서 그래요 신령님들이. 다행이다. 이렇게 나가게끔 저기 봐 문 좀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아까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나가면 괜찮지. 귀신들이 여기에서는 혼나니까. 아 진짜? 네, 혼나니까 그런 거. 혼나니까. 그래서 장례식장도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물론 가족이지만 본인 운기가 안 좋을 때 하면은 더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네. 제가 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많이 약해요 본인이 기가. 진짜요?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기도 잘 느끼고. 예민하구나. 그리고 본인 수중으로다가 이렇게 좀 자책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 운기가 점점점 내려가요. 근데 귀신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본인 몸수로다가 자꾸 붙는 거예요. 점점 하나둘씩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항상 밝게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외곽 쪽으로다가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시네. 외가요? 네, 외곽 쪽. 외곽 쪽은 저희 어머님이 인연을 끊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외곽 쪽에 이렇게 조상 때부터 이렇게 줄줄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요. 맞아요. 할아버지도 폐에 좀 문제 생겨서. 외할아버지요? 이모들도 신장이나 뭐. 맞아.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가 쪽으로 그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수로다가. 건강수 같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건강을 좀 볼게요. 제 눈 보고 있어요. 그 머리 쪽,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귀신이 많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눈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촌이 보여요. 삼촌이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를 자기한테 알아달라고 알아줄 수 있는 자손한테 이렇게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와서 자꾸 자기 좀 알아달라 하시는 거예요. 원 많고 한 많으셔서.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도 많이 힘드셨네 이분은. 알아요? 몰라요? 돌아가신 그때만 이렇게 간 거구나 그러면. 네. 예.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치아 교정 했어요? 치아 교정 한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치아 교정 소리가 나오는구나. 왜요? 하라고? 조금 하시라고 이렇게 나오시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했으니까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왜 하시래요? 치아 교정 이렇게 잘 안 된 걸로 보여서. 치아 교정이 이렇게 잘 안 된 걸로 보여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치과에서 하지 말라고. 잘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 치과 말고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어디? 치과. 치과? 그 한 군데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치과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또 어지러워. 그러니까 자꾸 알아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자꾸 알아주니까. 어떡해.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좀 그만 보고 싶어. 힘들어요? 네, 올라가요. 잠시만요. 또 귀신이 씌어서 그래. 본인이 또 도망가잖아, 지금. 아니, 자꾸 울렁거려. 그러니까 울렁거리는 게 그렇다고요. 잠시만요. 그만 보면 돼요. 그만 보고 싶어요? 건강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을 봐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가시겠다면서. 아니 지금 잠깐 건강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가 귀신이 씌어서 그런 거라고. 귀신이 씌어서. 본인이 지금 정신 왔다 갔다 하죠. 나가고 싶다, 여기 있고 싶다, 듣고 싶다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귀신이 자꾸 붙어가지고 나가자 나가자 하니까 본인이 또 울렁거리다가 괜찮다가 울렁거리다 괜찮다가. 왜냐면 자꾸 머리에도 귀신 붙은 거 제가 자꾸 보니까 들여다보면 볼수록 또 나오니까 지금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라고 한 거예요. 편안하게. 울렁거리면 뭐 어때.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가시라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안 해요. 그러니까 점상만 보고 나가시니까 보고 가셔. 먼 길 오셨으니까 보고 가셔야지. 아깝잖아.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도 어쨌든 발걸음을 해줬으니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눈을 자꾸 마주치니까 그 귀신들이 무서워서 자꾸만 속을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자꾸 못 마주치겠죠? 이걸 벗을 거 벗고. 벗고 있어. 머리 이상하네. 그리고 여기 안에 좀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요? 이따가 내가 한번 이렇게 쳐줄게. 그리고 동물 영 있잖아요, 동물. 키우던 동물인지 뭐든지, 키우던 동물 있었어요? 그렇게 동물 영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살생부정이라고 강아지. 다람쥐 비슷한 뭐 이런 동물도 보이네. 햄스터인지 다람쥐인지. 그런 것도 보여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햄스터 예전에 키웠어. 그쵸? 키웠죠? 그래서 동물영도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키웠던 동물들. 아직 거기에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좋은데 못 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느끼는 사람처럼 동물이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다섯 명 이상 정도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봉이 속으로. 오. 그리고 콩팥이 본인이 좀 안 좋거든요? 네네. 그거 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세요, 그쪽으로. 네. 그리고 본인 몸에다간 타투하지 마세요. 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원래는 타투를 했으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근데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울 수 있으면요 더 좋지만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하는 거 무슨 일이에요? 불법이 뜨네? 그쵸?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붙어서 귀신들이 자꾸 알아주니까 무서워해서 지금 걸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본인 몸이 자꾸 울렁울렁하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잘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본인한테 이승에서 망자들이랑 동물영이나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정신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속을 안 좋게 하잖아요. 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떼어낼 수 있으면 떼어내셔야 되고. 지금 떼고 싶어. 지금 다 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겉에 있는 거 살짝 붙은 건 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처치를 하셔야 돼, 본인이. 그리고 발목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고. 나 사업은 그런 거 보려고 했었는데. 사업이요? 원래는 본인이 선생님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의과계열 쪽으로 가가지고 좀 하셨어야 돼요, 의과계열. 심장 쪽에는 문제 없죠? 심장도 약한데, 본인은. 심장 벌렁벌렁 하는 게 심장이 많이 약해요. 벌렁벌렁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고 친구들 간에도 장난을 좀 안 치는 게 좋아요, 웬만해서. 그런 장난들은 많이 약해요. 갑자기 그리고 혈압이 많이 낮아요, 본인. 어지럼증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갑자기 요자라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먹는 것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러니까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쓰러지는 거고. 그래서 건강수는 그렇게 조심하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고. 그리고 좀 본인이 책을 좀 읽으셔야 돼, 지금부터. 조금 시라도 뭐 이렇게 SNS나 그런 걸로 좀 글을 좋은 걸 좀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야 운기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거. 그렇죠. 본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글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본인 운기도 좋아지고 지금 붙은 귀신들 있죠?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고 또 본인 나중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기억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좀 나이가 아직은 젊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치매짤 좀 조심해야 돼서 미리미리 그런 걸 좀 글을 좀 읽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일하는 거는 불법 안 하는 게 좋죠, 불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붙은 귀신들은 좀 떼주세요. 에휴, 힘드셨겠어. 그래도 잘 왔어요. 아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냥 나가려고 요동을 치고.